네, 그 마음 변함 없습니다. 그럼 자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. 자네가 나하고 우리 난들 지켜줘야지.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어? 난 요즘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. 저 어머니, 진정하세요. 다 제 물처리입니다. 여자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정말 몰랐어. 그래도 자네한테 다 털어놓고 나니까 이제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아. 날씨도 추운데 어머니 건강부터 조심하세요. 잠깐만. 네. 이거 어머니 갖다 드려. 이게 뭐예요, 어머니? 별거 아니야. 오늘 바쁜데 너무 시간 많이 뺏었지. 얼른 가봐. 어머님 가시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. 그래, 알았어. 이게 뭐야? 난주 어머니께서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보내신 겁니다. 아이고, 지난번에 오셨다 가셨으면 됐지 뭘 또 이렇게 신경을 쓰신다냐. 사람 죄스럽게 만드신다. 당신은 눈치도 없어요. 뭐? 내가 난주 안 만난다니까 얘가 지금 머리 쓴 거죠. 얘, 소경 제닭 잡아먹는 짓 하지 말어.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어. 아, 오해하지 마세요. 저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, 어머니야. 말이사. 아, 이왕 보내신 거 고마운 마음으로 뜯어놔봐. 어이구. 이게 뭐야? 아이고, 이거 연이 선물이 아니다. 얼마 주고 샀니? 아, 어머니. 무슨 정신이 이런 거 같이 챙겨 보내시냐? 죄송해서 몸도 빨 모르겠다고 전해드려라. 네. 아니, 늦었네. 끝나고 같이 회식했어요? 어떻게 무슨, 딴 별일은 없었고? 네. 전화 거는 안 여쭤봤지? 사장님의 것인 거 맞구나. 네, 그러셨대요. 네,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 집 뒷조사 해봤자 사장님 다 아시는 건데요, 뭐. 그래, 부모 맘에 그러실 줄 알았어. 살게, 엄마. 그래. 누가 그렇게 좋아? 야, 어머니 그 돼지국 말이야. 그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태목군 같다, 그죠? 탁도 없는 소리 하지 마. 아니야, 절대로 아니야. 그래, 오늘까지 아닌 거 알아. 그러니까 우리가 태목 꿈에 맞추자 이거지. 맞춰? 아니, 애를 태목 꿈에 맞춰서 낳자고? 여보. 마누라. 어머, 왜 이래. 저리 가. 아이. 어머. 탈목구. 아, 진짜. 네, 여보세요? 나 준혁이 엄마다. 예, 안녕하세요. 오늘 스케줄은 어떠니? 오늘도 바쁘니? 네, 괜찮습니다. 가겠습니다. 그래? 몇 시쯤 올래? 알았다. 소금 먹은 놈이 물킨다더니 괜히 비싼 선물은 받아갖고 사람 성가셔 죽겠네, 정말.
그동안에 얼굴이 안 됐다. 요즘 공연 중이라서요. 네가 우리 집에 처음 온 게 내 생일날이었지 아마? 응, 생각나니? 네. 그때 내가 널 처음 보고 뭐 그다지 흡족하진 않았지만 내가 한풀 접었다. 우선 우리 준혁이가 무엇보다 널 끔찍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편못을 하라는 게 좀 걸리긴 했지만 뭐 세상 시어머니 마음에 꽉 차는 며느리감이 어디 있겠냐 싶어서 내가 한풀 줬고 널 며느리감으로 생각을 했었다. 네.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너희 어머니 널 아주 잘 키웠다 그러시더라. 근데 내가 보기엔 우리 준혁이보다는 기울어. 여러 가지로다. 네. 우리 준혁이 흠잡을 데 하나도 없다는 거 너도 알지? 네. 어쨌거나 내가 네 허물 다 덮고 내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서 차츰차츰 정이 들어가는데 너희 어머니 일이 터진 거야. 너희 모녀도 그 일로 마음고생이 많았겠지만 나도 속 편하진 않았다. 나 너희 모녀한테 느낀 배신감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. 내가 너희 식구 다시는 안 보기로 작심을 했었어. 근데 지난번에 너희 어머니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너무나도 간곡히 부탁을 하시니 어쩌겠냐. 그래 하기사 뭐 너희 어머니가 현명하신 거지. 어디 가서 우리 준영이 같은 사위감을 또 만나니 힘들지. 그래 뭐 나도 자식 키우는 엄마인데 너희 엄마 간청 쳐버릴 수가 없어서 오늘 널 부른 거야. 네가 아직도 날 원망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. 원망하지 않습니다. 그럼 그래야지. 잘못한 쪽이 누군데. 근데 오늘 널 불렀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린 거라고는 생각지 마라. 아직은 아니야. 조금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생각을 해볼 테니까 내 뜻이 그렇다는 것만 알고 당분간 좀 기다려. 내 마음 정리되는 대로 다시 연락을 할 테니까.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. 그런데 저 때문에 다시 심란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얘 어떻게 심란 안 하니? 이게 보통 문제니? 저 허락하신다 해도 준혁 씨랑 결혼 못합니다. 네가 아주 속이 많이 꼬였구나. 얘 그럼 못 써. 어른이 지금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보겠다는데 그런 말이 어딨니?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준혁 씨랑 전 헤어졌습니다. 글쎄,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. 저 좋아하는 남자가 따로 있습니다.